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 박수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독일부터 한번 아하, 네.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서 뭔가를 구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뭔가 했더니, 다리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어머? 대체 이게 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 언덕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뭐 소풍을 즐기러 나온 걸까 했는데, 곳곳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요. 쌍안경을 들고 뭔가 구경하는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갑자기 한 곳으로 모두가 손을 어머, 다 찍네요, 네, 진짜. 다 찍고 있습니다. 그 순간요, 굉음과 함께 어머머.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네,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야. 알고 보니까요, 모두가 이 다리 폭파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우, 어허. 볼만하죠? 일단 볼만해요. 일단 장면은 뭐 장관인데, 저 모습은 장관인데, 일단 우리는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언뜻 보기에는 멀쩡한 다리인데 폭파하는데 사람들 박수를 쳐요. 어찌된 영문인가요? 멀쩡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파가 단행된 것입니다. 이 아하. 독일 서부 리덴샤이트 인근의 한 다리가 그제 폭파됐는데,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 1960년대 건설돼서 지난 50여 년 동안 사용돼 왔지만 어머. 작년부터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돼 1년여 동안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아하. 길이 453m, 높이 70m, 무게 약 1만 7,000톤가량인데 어허. 이 다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무려 150kg의 폭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십 년간 이웃 지역을 이어주던 다리였죠. 이 다리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백 명의 관중이 모여 폭파 현장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일했던 저 다리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에 작별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참 안타, 뭔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